동선 좋고 깔끔한 주방에선 남자들도 요리가 하고 싶어지지. 근데 우리 집 이번 방도 11자가 나와요. 우리 집 안방이 12자 가까이 나오면 이렇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하마TV 백곰 팀장입니다. 집잡고 계셨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은평구시 불광동에 2개동 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3호선 연신내역과 6호선 독바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GTS-A가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오늘의 현장. 저 백곰과 함께 짚으러 가시죠. 자, 여기가 전시부입니다. 자, 바닥만 비춰주시겠어요? 턱이 남자 2명, 설수공과 충분하고 밑에는 띠음식공, 키 큰 정도 신발장 2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괄 서둔 버튼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삼형동 슬라이드 주문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안 들어오시면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이쪽은 2번 방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인 욕실부터.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오, 아, 서울인데 이렇게 넓다고요, 메인이? 그렇죠. 보통 지금 주PD님께서 서울창을 많이 가셨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시 은평구죠. 네. 은평구 현장인데 제가 촬영하는 곳은 다 이제 이렇게 시터수가 크고 화장실 폭도 크고 층고도 높고 햇바닥에 수전, 샤워 수전 1층이고 세면대 양변기 서울 욕실치고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죠? 이번엔 2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이야, 사이즈 진짜 괜찮네요. 그쵸. 이쪽 길이가 몇 미터게요? 이 정도면 근데 3미터는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3.3미터. 아... 정확히 11자 나오고요. 2.4미터 나옵니다. 이 정도 방이면 성의 자녀만 땅이잖아요. 이쪽이 붙박이장 짜고 침대 놓고 책상 놓을 공간 충분해요. 자, 이렇게 2번 방 모셨고요. 오늘 현장은 10평, 30평 기본 3룸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에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조리 공간 여유롭고 싱크볼, 코브라 수전, 그리고 상무장 한 번째 화이트 톤인데 이렇게 찬날 형식으로 되어 있죠. 도장 제품입니다.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랑 위에 후드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전은 이쪽에 하시면 되잖아요. 콘텐츠 두 개 다 있으니까 양육용 냉장고 한 대랑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도 넣을 수 있고 환기차까지 아주 큽니다. 그리고 PD님과 크로스해서 제가 바로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인데 컨트롤러 그리고 머스터키 포인트로 텐바보도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폭이 3.4m예요. 근데 서울 거실 치고는 너무 괜찮은데요? PD님이 그동안 너무 좁은, 작은 3룸 서울 현장을 많이 보셨죠? 그쵸, 2룸 3룸 좀 작은 걸 봤죠, 항상. 근데 운이 좋으세요. 은평구에는 이렇게 큰 평수의 현장이 있습니다. 제 섹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옆으로 이제 넓고 시원한 현장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으니까 공기청정 기능과 공기순환 기능도 담당하니까 우리 집 실내 공기를 아주 깨끗이 순환시킬 수 있겠죠. 근데 환기창까지 아주 크고요. 위에는 우물열 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간접 조명등이 곳곳에 시공되어 있으니까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도 나는데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어떤 거요? 주방 쪽에도 간접 조명등이 좀 멋스럽게 들어갔거든요. 포인트로. 어쩐지 주방 봤는데 되게 밝더라고요. 그렇죠. 이쪽 한쪽에 라인 등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멋스럽고요. 그럼 옆으로 이동해서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입니다. 이거 이 집은 서울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원래 서울 3번 방이 좀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 2.6m, 2.3m 나옵니다.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어린 자녀 방으로도 활용하시면 아주 딱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까지 있어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자, 폭 넓고요. 층고 높습니다. 안쪽에 린라인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은 아래에 있네요. 그리고 폭도 넓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앞쪽에 공간이 여유로워서 팬트리 공간이나 창고처럼 활용하셔도 되는데 근데 창고처럼 활용하시면 환기가 필수겠죠. 환기창까지 아주 크게 되어 있고 산조망까지 끝내줘요.
자, 이렇게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안방 보여드릴 건데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여기 딱 그 장 같은 거 하나 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전기 콘센트가 이쪽에 있잖아요. 긴 멀티탭을 하시면 이쪽에 냉장고를 집어넣을 만큼 이 폭이 넓어요. 아, 그쵸. 여기 만약에 TV다이를 놓는 집이라 하면은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선이 안 보이죠, 또. 그쵸. 그런 게 바로 센스고 이 공간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야, 안방은 안방 같죠? 네, 사이즈 진짜 좋은데요? 시원시원합니다. 3.5, 3.1 시스템 몇건 무료 옵션, 큰 환기창. 이 정도 사이즈면 이쪽에 침대 놓고요, 안쪽에 북방이자 파워룸 공간도 이쪽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으로 이동해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셔야 돼. 아, 환기창. 아, 이거 필수죠. 그리고 폭 넓고요, 샤워기 수전 일체형,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용 수납장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이 크다고 해서 안방 욕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자, 이렇게 다 실내 내부 보셨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독바위역과 연신역 중간에 있는 현장이고요,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지하철역을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요, 연신내역에 호재가 있는 거 아시죠? GTS-A가 교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메밀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